안녕하세요. 송도 하나 박아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인사이드 정보를 드릴 거거든요. 이곳이 어디냐? 바로 체드윅 국제학교입니다.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 인사이드 송도 아니면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부터 인사이드 체드윅 안으로 들어갈게요. 네, 체드윅 국제학교 안으로 들어왔어요. 와. 아니, 송도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모두 이 체드윅 안쪽 모습을 궁금해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공개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아마 안쪽을 이렇게 샅샅이 볼 기회는 없을 거거든요. 와보니까 벽화들도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이게 우리 학생들이 직접 그린 거예요. 학생들 참여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안에는 얼마나 더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지 한번 가볼게요. 체드윅 수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두 직접 수업에 참여를 한다는 점인데요.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수업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디자인 수업 같은 경우는 제작, 설계 모든 걸 학생들이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디자인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제이슨 선생님을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무슨 활동을 하는 곳인가요? So in this classroom, we have textiles. So we sew things together. We learn to use a sewing machine and sewing. We have robotics. We have 3D printing, a lot of digital illustration. We also do lots of small tasks where students use tools with their hands for the first time. So screwdrivers and hammers and doing some small projects and painting. 직접 뭔가를 만들고 활동하고 막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혹시 학생들이 대학을 가거나 이렇게 본인들의 미래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나요? We're introducing something called the career program and we're working with partners at the global campus here in Songdo. So at the moment, the University of Utah and George Mason University are offering classes to our students. And those university professors are working with us to make sure that those students are able to handle the classes, but also that we can keep track of their progress. So we're really excited about the skills the students are going to learn through the career program. 제이슨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체드윅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고 또 그게 대학교 수업까지도 연계가 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참 교육 여건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좋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뿐만이 아니라 클럽 활동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요. 체육관 보이시죠? 이런 시설도 있고요. 네, 체육관을 지나서 이번에는 수영장 앞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일반인들이 들어가긴 좀 어려운 곳이라고 하는데 굳이 또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규모가 꽤 커요. 7개의 레일이나 있거든요. 보통 이곳에서는 수영 수업이 이루어지고 또 가끔은 학생들의 경기도 있다고 합니다. 역시 체드윅은 학생들 공부뿐만이 아니라 체력을 좀 키우는데도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리고요. 위에 올라가면 또 체드윅이 자랑하는 클럽 활동을 하는 곳을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로 또 올라가서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볼게요. 나 수영 좀 하는데. 여러분 혹시 팟캐스트라고 아세요? 요즘에는 누구나 라디오를 만들어서 송출까지도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일반인들도 요즘에는 팟캐스트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우리 체드윅 학생들은 직접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송출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 액티비티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어떤 곳에서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양쪽에서 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원고도 직접 쓰고 제작도 직접 하니까 안에서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야, 안에 스튜디오가 제대로예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들어와서 보니까 장비도 잘 갖춰져 있고 꽤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학교만의 팟캐스트로 그냥 저희 고등학교에 일어나는 일이나 아니면 그냥 다른 사소한 일들 같은 거를 얘기해주고 그냥 다른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팟캐스트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요거는 주제를 뭘로 해가지고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어요?
보통 주제는 매번 바뀌긴 하는데 보통 그 주 일주일에 한 번씩을 하니까 그 주에 일어난 일들이 뭐가 있는지 학생들한테 통지를 해주고 그리고 뭐 저번 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약간 리캡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런 위주로 하고 있어요. 혹시 구상하고 있거나 좀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생각한 거 있어요? 저희는 지금 저희 목소리만으로 해서 팟캐스트를 내고 있는데요. 근데 내년에 이 클럽이 좀 더 커지고 그러면 저 한번 그냥 다 같이 진짜 비디오 팟캐스트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유튜브처럼 영상까지 찍어서 네. 근데 이렇게 장비 다루고 하는 게 재밌나 봐요. 두 학생 다 이게 취미에 맞는 것 같아요? 취미에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가 저희처럼 그냥 이렇게 호스트를 하면서 녹음만 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장비를 다루는 테크니션 친구도 따로 있고 그리고 레코딩한 파일을 이렇게 또 편집해가지고 퍼블리시하는 친구도 따로 있고 그래서 그렇게 역할 분담이 다 돼 있어서 자기 적성 맞는 걸로 또 따로 할 수 있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결과물도 나중에 꼭 들어보고 싶은데 네. 기회를 주세요. 네. 들어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팟캐스트 활동을 하면 뭐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There's been a really positive response to the podcast. The student body really enjoys it. It's personal for our students, so I think overall people really enjoy it. 그럼 팟캐스트 중에서 또 특별히 인기가 있거나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This is the only podcast we have right now. We just started in January. But already the students have proposed to create some new episodes and some new podcasts. So I'm hoping next year that we'll have maybe two or three different podcasts running. 학생들이 클럽 활동하는 걸 보니까 진짜 다양한 활동을 체대학 안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벽엔 또 이름이 써 있어요. 간디, 세종대왕, 반고흐. 오, 위인들 이름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아무 이름도 안 써 있잖아요. 아마 우리 체드윅 학생들이 나중에 훌륭한 위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비워놓은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체드윅 학생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자기 이름을 채우기 위해서 훌륭하게 공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독특하고 특별한 학생들이 아주 많다고 하는데 오늘은 에티오피아에서 온 리우라는 학생을 만나볼까 합니다. 리우 만나러 또 가볼게요. 신기하네. 데카르트. 네, 리우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우 학생은 어떻게 송도에 오게 됐나요? I came to Songdo because my mom got a job here and so our family had to move. 와 보니까 송도라는 도시 그리고 체드윅이라는 학교가 어떤지. I like it here a lot. Songdo, it's very clean and it's very green. So I really like that about Songdo. There's like less traffic and there's also a lot of parks, so it's very nice to take a walk or a bike in those places. Chadwick's also a very nice school. I really like it here because of all of the different opportunities that I will get by learning here and I'm meeting more diverse people. It's very fun to learn in. So I'm adjusting to a new setting, which I think will help me in the future. 우리가 모두 느끼는 거하고 비슷하게 우리 리우 학생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인사이드 체드윅. 저와 함께 오늘 체드윅을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여러분? 와, 저는 학생들이 참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하지만 또 열심히 활동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체드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이 시간 되면 송도는 땡땡이다 누군가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셀프로. 송도는 교육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오늘은 체드윅만 이렇게 둘러봤지만 송도 곳곳에 있는 학교들이 학생들이 교육받기에 참 좋은 환경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 있어봐. 이렇게 되면은 교육 관련 얘기를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전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